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달창 수정 버튼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수정 처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달러 괄호 열고 성답표 찍고 이제 샵 아이디 붙여라니까 샵이고요. 리플라이 모달의 업데이트 버튼이다. BTN.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저기 맨 끝에 보시면 버튼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죠. 리플라이 모달 업데이트 버튼 BTN 이렇게 해서 써놨습니다. 업데이트 BTN이다. 써놓은 게 맞고요. 이제 얘를 클릭하게 된다면 클릭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원래부터 모달창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클릭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펑션 이거 지금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 열고 엔터 쳐가지고 실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는지 이제 알러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정 처리라고 예, 수정 처리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코딩할 때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예, 이렇게 해서 F4키 눌러서 이제 수정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 처리했다고 이제 알라창이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른 게 없기 때문에 프레임 자른 게 없기 때문에 알럿이 이렇게 수정 알럿 창으로 이렇게 한게 경고창하게 띄면 되고 이제 취소 눌러서 이제 닫습니다. 자, 이거 뜨는 것까지 봤으니까 이제 여기 뒤로 이제 내가 데이터 수입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도 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시고 책 페이지 410페이지 410페이지 410페이지는 이제 파일이 무슨 파일이냐면 리플라이 JS 파일입니다. 리플라이 JS 파일에다가 무슨 함수를 만드냐면 이제 펑션에서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요.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reply.js 이쪽에 가셔가지고 ut 말고 reply.js를 여세요. 여시고 업데이트 여기 만들었던 틀만 만들어놨던 이 업데이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업데이트를 이제 호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로그를 찍어라 라고 한게 시켜놨고요. 로그를 찍어주세요 라고 시켜놓고 이제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JSON 데이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했을 때 이건 실패했을 때 함수, 얘는 성공했을 때 함수, 요거는 실패했을 때 함수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데이터, JSON 데이터. JSON 데이터 이렇게 업데이트 안에 뭐 사용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쓰실 때는 사용하실 때는 업데이트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이제 JSON 데이터 이렇게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 함수, 성공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실패 함수, 실패했을 때 함수 이렇게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펑션으로 보내시면 되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이제 아작스를 여기서 이용해서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넘기기를 할 거예요. 넘기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하고 맞추셔야 돼요. 리플라이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고요. 얘가 지금 패치 매핑이라고 해서 패치 매핑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뭐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나 이런 거 이제 다시 다 고쳐야 되죠. 지금은 그냥 패치 매핑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기에 맞춰서 이제 패치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넘기기를 할 거예요. 아작스는 형식이다. 달러 점 아작스 이렇게 써가지고 아작스 뭐 get이나 post는 뭐 post 이렇게 get json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작스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속성 이름으로 저희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만 잘 맞추면 잘 맞춰서 쓰시면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입을 이렇게 썼어요. 타입 넘겨야 될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타입은 뭐 인용부 한 글자를 써도 되고 두 글자를 써도 됩니다. 풋입니다. 풋에 해당되는 것으로 쓰시고 요거는 이렇게 풋 썼는데 요거는 그이 리플라이 컨트롤러 부분이랑 맞춰줘야 되는데 리플라이 컨트롤러 부분은 풋을 안 쓰고 패치라고 썼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치로 이제 맞춰줄게요. 저희는 이제 패치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패치로 사용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여기 타입을 여기 매핑하는 방식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패치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풋을 쓰는데
푸트 쓰려면 저희가 이제 그 이걸 쓰지 않고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하셔야 돼요. 리퀘스트 매핑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재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풋도 되고 패치도 되고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그냥 패치라고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치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콤마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그 URL이에요. URL 땡땡 쓰시고 이제 상단에 찍고 슬래시 리플라이스 슬래시 업데이트 업데이트.2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지금 URL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2라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플라이스에서 적어줍니다. 적어주시고요. 콤마 쓰시고 엔터 치시고 URL 데이터 넘겨갈 데이터 이 콤마를 썼는데 이 콤마도 점을 썼네요. 콤마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데이터 넘겨줄 데이터는 땡땡 마찬가지로 JSON이라는 것에서 점 스트링 깊이라고 써주시고 가려고 넘어오는 리플라이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고 콤마 쓰시고 그 컨텐츠 부분인데요. 컨텐츠 타입, 컨텍스트 타입도 있고 컨텐츠 타입이 있습니다. 컨텐츠 타입은 넘어가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이제 상단에 찍고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데이터로 넘어가요. 캐릭터셋은 UTF-8이에요. UTF-8이에요. 뭐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ccess 성공을 했을 때 success 성공을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success 펑션 이 펑션 부분은 좀 이따 이제 형태를 다 만들고 나서 보시는데 펑션 부분에서는 성공을 하면 성공하면 리절트가 앞에 옵니다. 결과를 보내주는 게 리절트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스테투스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통신 객체에 해당되는 XHR이 두번세 번째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예요. 그냥 순서 넘어오는 파라미터의 순서. 이게 변수를 이름을 다르게 쓴다고 해서 다른 게 넘어오지 않아요. 다른 게 넘어오지 않고요. 그냥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게 이제 그 리졸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 게 스테티스 상태. 세 번째 게 XSR이라고 해서 통신 객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을 바꿔 쓰더라도 동일하게 객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에서 여기는 이제 실패했을 때 함수.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쓰지? 함수는 이제 펑션 쓰시고요. 이제 선행하시고 이때 순서는 이제 X 통신 객체에 나오는 XHR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테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러의 메시지 ERR로 썼습니다. 저는 ERR로 썼고 교재에서는 ER 썼는데 저는 ERR 썼습니다. 쓰시고 중간에 열고 중간에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입은 패치 타입으로 넘길 거고요. URL은 리플라이스 밑에 업데이트 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JSON 데이터가 넘어오니까 얘는 문자열로 해서 지금 바디를 이용해서 그 리퀘스트 바디를 이용해서 꺼냈을 거라서 이제 문자열로 그대로 써가지고 넘겨야 되고요. 리플라이 이렇게 해서 JSON 데이터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넘기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JSON 데이터로 넘길 거예요. 캐릭터 셋은 UTF-8이고요. 캐릭터 셋 이꼬르인데 대실 없었네요. 이꼬르 캐나셋 이꼬르 UTF-8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거 성공했을 때 함수,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함수 이렇게 형태만 만들어지면 아작스는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알맞은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작스 형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작스 형태는 형태일 뿐이고요. 아작스 통신은 이렇게 쓰면 아작스 통신을 해줄게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작스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입니다. 그 밖에 나가는 거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if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if 만약에 저희들이 넘어오는 콜백이 있으면 이제 콜백 함수가 존재한다면 뭐 콜백을 이렇게 실행시켜 주세요. 콜백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콜백 함수가 넘어오는 거고요. 함수가 넘어오는데 여기에 넘어온 함수를 실행하자. 그게 가로열고 가로닫고예요. 실행하자. 그래서 콜백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콜백이 있으면 콜백을 실행한다. 없으면 어떻게 하지? else도 쓰겠습니다. else.
없으면 그냥 이제 알로 창한 게 띄울게요. 그냥 없으면 알로 이렇게 띄우고 성공했다고 수정 성공, 수정 성공 뭐 이렇게 해서 한개 띄울게요.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수정 성공했다고 띄우고 뭐 다른 건안 하고 수정이 끝났다 뭐이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해주고요. 수정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다시 리스트를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는 불러오는 건안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수정 성공했다고 알람만 띄우고요. 리스트 다시 불러오는 건 새로 고침 하세요. 아시겠죠? 성공을 했고 이제 새로 고침 하세요. 이렇게 쓸게요. 새로 고침. 고침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게요. 자,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요게 또 이제 if 문장 쓰시고요. 요거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는 에러가 있으면 에러 부분이 넘어왔어요. 이게 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요. else가 되고요. 있으면 이제 true가 돼요. 그래서 에러를 실행해 주세요. 가로열고 닫고 써서요. 이게 함수기 때문에 에러를 실행해 주세요.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러 써가지고 이 아래를 이렇게 이 아래를 출력을 해주세요. 에러메시지 출력을 하면 이제 어떤 오류가 났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예외가 발생이 된 경우에 그 예외 HTML 쪽으로 그 JSP 쪽으로 가게 돼서 JSP 쪽에서 나오는 그 HTML 태그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알러스로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태그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ERR 에러를 찍어라 뭐 이렇게 해서 에러를 확인해서 보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요거 한개더 else 부분 한개더 넣어주세요. else 부분을 else가 없으면 else가 없으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보기가 힘들고요. 에러 부분도 이제 콜백도 리절트를 가지고 여기 나오면 리절트가 있으니까 여기 요 석세스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리절트죠. 그래서 리절트를 가지고 리절트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걸로 넘겨줬고요. 에러는 ERR 에러를 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걸로. 보통 이렇게 알럿으로 썼을 거예요. 알럿이나 뭐 이렇게 경고를 보여주자 이렇게 썼을 텐데 뭐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콜백에 저기 reply.js에 해당되는 건다 짰어요. 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호출하면서 얘를 호출하면서 요거 펑션을 길게 써야 되고 에러에 대한 것들도 길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그다음에 reply는 JSON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길게 펑션 짜고, 그 다음에 에러 펑션 짜고 이렇게 짜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호출해서 아작스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되는 거죠? 처리하는 쪽. 처리하는 쪽이 어디 있죠? 지금 여기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벤트 수정 처리. 여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쪽에서 얘를 이제 그 reply.js에 있는 것을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수정 처리를 해서 쓸때맨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을 해서 여기다 사용하셔야 돼요. 데이터 수집 어떻게 했지? 이제 옛날 일이라 가물가물 하시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댓글 등록 버튼 이벤트 처리한 거 보면 데이터 수집 이렇게 했어요. 리플라이에서 그 데이터 가져온 거 div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리플라이 넘버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pw 수정할 때는 알 넘버가 필요해요. 알 넘버 이제 수정할 때알 넘버가 필요하니까 저 내려주고요. 자, JSON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수정에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오브젝트 안에다가 저희가 JSON 데이터를 만들고 오브젝트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집을 하기 위해서 reply라는 똑같이 reply라는 그 VAR 변선할 때는 VAR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안 써도 그냥 만들어주고 자바 같이 뭐 이렇게 변수를 쓸 때에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써주시고 얘 JSON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라이에다가 이제 점 저희가 필요한 게 R넘버 수정할 때 R넘버가 필요하고요. R넘버는 뭐1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다음에 리플라이 안에 컨텐츠를 수집을 해야 돼요. 컨텐츠는 뭐 쌍따옴표 찍고 뭐 AAA 뭐 이렇게 수집을 할수 있도록 그 요거는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짜야 되겠죠. 리플라이 했던 라이터도 수집을 해야 돼. 라이터 WLITER 라이터 이고로 뭐 AAA
데이터 그냥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reply 점그 다음에 패스워드 bw 수정을 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도 집어넣어야 돼요. 패스워드는 뭐111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 됐나요? 수집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선언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그럼 수집을 하려면 이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인풋 태그 작성된 거를 어떻게 선택하도록 만들었지? 여기 보면 reply number, r number 이렇게 썼네. reply content, reply writer 이렇게 써서 div에 안 붙습니다. reply pw 이렇게 이제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집할 때 거기에 맞춰서 수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우시고요. 이제 그 인풋 태그 실제로 인풋 태그를 선택해야 되는데 석답이 찍고 샷 아이디고요. r number니까 reply r number 이렇게 썼을 거예요. reply r number 한번 보시면 인풋 태그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여기 reply r number 여기 있죠? reply r number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R넘버를 써서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점 value val 가로에 걸어 놨고 여기 가로 갖고 사이에 데이터가 있으면 setter, 없으면 getter. 지금 getter입니다. 그 값을 가져오자. 값을 여기다가 뭐가 데이터가 있으면 setter, 값을 넣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뭐, 밸류 값 가져오는 거 동일하니까 붙여넣기를 좀 이용하시면 이렇게 쓰시고 조금만 바꾸시면 되죠. 이거 컨텐트니까, 여기 reply, content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오자. reply, writer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오자. reply pw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밸류 값을 가져왔고요. 잘 가져와 졌는지 이제 보시는 거죠. 얘가 잘 가져와 졌나? alert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이 데이터 확인을 이제 수집한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할 텐데요. 수집한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할 텐데요. 그첫 번째는 로그를 찍을 수 있어요. 로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알럿으로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알럿을 많이 사용합니다. json. 이제 스트링기 p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리플라이를 이렇게 해서 해보자. 세미콜론 찍으시면 알럿으로 여기가 보여줄 겁니다. 그 알럿은 그냥 화면상에 확 튀어나오니까 좀 저는 그게 확인할 때 좋더라고요. 콘솔 뭐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알러 쓰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자바 할 때도 실수 많이 써요. 로그도 찍는데 나중에 로그는 서버에서 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F5 누르고 수정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되시는데 여기다가 뭐1 수정하고 수정 눌러서 보시면 여기 1 해가지고 바뀐 게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46, 뭐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현재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는 현재 입력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근데 여기 비밀번호도 111 이렇게 써가지고 수정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1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처리하라고 한건 없고요. 그냥 데이터 수집해서 그 알러 창으로 띄워봐라 이런 것만 썼죠. 써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눌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한 것이 이제 확인해 봤더니 잘 됐어요. 이거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진행할 수 있겠네요. reply.js 여기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어디 있는 놈이냐면 reply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reply 서비스 equal 이렇게 쓰면서 가로곽사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잔뜩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reply 서비스 점 쓰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턴되고 있는 거, 리턴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요게 이제 펑션이 저 위에 있는 펑션이에요.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reply와 콜백과 에러를 집어넣어서 쓴다 이거죠. 다시 뷰.js p 가요. 자,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 쪽으로 리플라이에 있는 reply.js 안에 있는 리플라이 서비스 점 업데이트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데이터를 실행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
reply-service.update 쓰시고 업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함수가 업데이트로 만든 게 맞을 거예요. 저기 업데이트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사용했고 여기 맨 끝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리턴 되는 게 중요하세요. 요 이름으로 이제 가로 열고 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실행해서 변수 함수로 저장되어 있는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죠. 함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리턴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업데이트고요. 가려고 갖고서 해서 이제 리플라이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리플라이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이제 그 리플라이를 이렇게 리플라이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석세스 함수. 석세스 함수는 펑션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리플라이 서비스 업데이트 호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펑크션 이렇게 써서 이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자 중간 알고 중간에 놨고 성공했을 때는 리졸트를 저희가 받도록 돼 있어요. 리졸트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졸트 뭐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여기 보시면 reply.js 보시면 여기 콜백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콜백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시면 콜백 호출하면서 여기 리졸트를 받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리졸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짜셔야 됩니다.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여기 그 뭐라 성공하면 뭐라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고창을 띄운다. 그래서 이제 성공 메시지 뭐 출력을 한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다시 뿌려야 되죠. 리스트를 다시 이제 표시한다. 리스트 다시 표시하는 거는 이제 show list 이렇게 메소드만 한개 호출해주시면 함수를 한개 호출해주시면 끝나죠.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업데이트 리스크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펑션을 한개더 만들어요. 펑크션 해서 펑션을 한개더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ERR 에러가 저기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실패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실패 메시지 뭐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는데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게 지금 에러 했을 때이 함수는 호출을 지금 에러에 대한 호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성공했을 때 함수만 집어넣고 에러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매칭을 꼭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돼서 매칭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이건 안 시키고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매칭을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 시켜서 사용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아셔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단은 그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알 길이 없고 여기서 이제 여기 메시지를 요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겠죠. 없으면 이 있으면 요걸 하는데 안 쓰면 여기 알러트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그냥 띄우게 돼요. 띄워서 볼수 있게 하니까 사실은 요거 지금 현재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어차피 이것도 저는 이제 에러 메시지 띄워라 이렇게 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출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알러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러트 에러 메시지를 띄우세요. 뭐 이렇게 처리된 건 없으니까 띄우세요라고 하고 끝.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에러 메시지도 그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쭉 사용자한테 쭉 보여주면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랑 상관없이 뭐 수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니고 잘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공 메시지 출력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메시지 출력에 해당되는 것은 그 넘겨받은 리절트를 출력하자. 그래서 alert 이렇게 해서 alert 쓰시고 리절트를 출력하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리스트를 다시 표시하자. 리스트를 다시 표시하는 것은 show list. 가를 골라갖고 세미콜론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보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글쓰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글쓰기가 다 끝나면 글쓰기가 다 끝나면 이게 쇼리스트에서 끝난 걸볼수 있고, 아 모달 하이드 시켰네요. 모달 하이드 시켰고,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도 모달 하이드를 써야 되겠네요. 모달 하이드 성공을 하면 리스트를 다시 뿌리기 전에 이제 모달을 이제 숨겨 줘야 되겠죠. 모달창을 숨겨둔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모달은 이제 모달 리플라이 모달, 리플라이 모달이 이제 리플라이 모달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점 이제 모달 이렇게 쓰시면서 모달 쓰시면서 가로열고 하이드를 이렇게 주시면 숨겨집니다. 하이드라고 해서 숨기고 이제 사용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에라도 에라 표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에라 표시도 하고 이제 숨기는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숨기는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고 이렇게 에라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그 다음에 모달을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모달을 숨기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 숨기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업데이트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다 수정한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모달을 숨겨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중복이 되잖아요.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달은 숨겨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밖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 점 업데이트 함수 메소드의 끝이니까 얘는 이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처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 뒤로 해서 모달을 숨기자 밑으로 내릴게요. 모달을 숨기자라는 것을 저 밑으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숨긴다, 숨겨둔다. 이거를 이제 밑으로. 그 블록 지정한 다음에 Alt키 누르고 이렇게 내리시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니까. 숨기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탭키를 눌러서, Shift 탭키 눌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겼어요. Shift 탭키를 눌러서 앞으로 당겨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오류 메시지가 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달은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달을 숨기자. 뭐 이렇게 해서 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달창에서 모달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모달 보여준 다음에 수정을 해요. 수정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럿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알럿에 의해서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썼고, 걔를 이제 그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리플라이를 넘겨요. 리플라이를 넘기면 이쪽으로 가서 그 서비스는 뷰점 서비스에서는 리플라이 서비스의 업데이트인데, 요거는 리플라이.js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호출하니까 리플라이.js 안에 가보시면 얘를 받아다가 여기서 이제 JSON 그 스트링 깊이를 이용해서 문자를 만든 다음에 넘겨줍니다. 넘겨서 사용해서 이제 쓰시게 되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은 것을 처리를 하시고요. 콜백 함수는 뭐 메시지, 점령하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럿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를 하자 했는데, 처리는 뭐 쇼, 리스트를 다시 보여주자 뭐 이렇게 해서 쇼 리스트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게 됐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가 지금 아직 완성이 미완이에요. 컨트롤러 여기 패치 업데이트 맵픽을 썼으니까 이걸로 할것 맞는데, 이게 JSON으로 받는 건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건지 이런 게 전부 다안써 있어요. 안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도 필요 없으니까 요거 그럼 지우시고요. 받는 거는 요게 이제 리플라이 부여만 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써놓으시고요. 그 뒤에 그 요게 처리할 게 많죠. 그러니까 VAR 밸류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이게 이제 그 밸류 이렇게 나오시는데, 밸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설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설정을 이제 찾아서 저희가 하시는데, 또 앞쪽으로 이제 한참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한참 앞쪽으로 가셔서 이제 이쪽에 컨트롤러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수정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요, 그 397페이지에 있어요. 39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리퀘스트 메소드의 푸시냐 패치냐 이러고 썼는데, 저희는 패치 맞춰줬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URL에서 URL에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밸류에 뭐를 이렇게 써서 R넘버 준 거라고 썼는데 저희는 그냥 그 데이터를 순수한 데이터를 그냥 넘겨받으니까 그걸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소식일 거는 이제 consum이라는 콤마 찍고 이제 consum이라는 consumers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상단표 그냥 찍어둘게요.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product produces 이제 produces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받는 것은 이제 받아서 쓰는 것은 여기 라이트 할 때를 참조해 보세요. 요거 참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등록 처리를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게 써놨을 때 이거를 이제 참조해서 옛날에 짜는 것을 어떻게 짰지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스트링 키를 이용해서 문자로 넘기니까 리퀘스트 바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받아야 한다. 파라미터로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라고 그 안에서 찾으세요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커스텀 저쪽에 보시면 커스터머스 요거를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JSON 데이터인데 UTF-8로 지금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JSON 데이터고 그 메디어 타입이 어플리케이션이고 JSON 데이터고 UTF-8 밸류 값이다. 이런 거 이제 제가 직접 안 써도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프로듀스는 좀 틀려요. 프로듀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그냥 텍스트만 넘어와요. 이게 아니라 UTF-8로 얘가 넘어오니까 이걸 좀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출력되는 값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결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텍스트인데, Character Set을 UTF-8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다. 라는 것으로 써주시고요. Return Type 달라요. Return Type. 그 Return Type이 지금 이제 Response Entity의 String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꿔줘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 아니라 일반상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위에 설정 부분이 완전히 수술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술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이제 밸류는 이제 요거 쓰고 이제 패치 매핑을 썼는데 교재는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하시면서 리퀘스트 매핑을 하면 내가 어떤 메소드를 쓸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속성에 해당되는 게 여기 수정에 해당되는 것을 리퀘스트 매핑에서 메소드 이꼬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중괄호 중괄호 쓰면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해서 풋도 받고 패치도 받고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패치를 그냥 맞춰서 패치 매핑으로 그냥 썼어요. 그냥 꼭 패치 매핑을 써야 합니다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밸류는 이제 업데이트.2라고 쓰셔야 되고 지금 여기 아작스에서 업데이트2로 지정을 해놨어요. 여기 reply.jsp 아작스에 가보시면 여기 reply에 업데이트2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데이터 받을 때 골뱅이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 바디라고 써놔야 이제 문자열로 바디 안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JSON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제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스는 나중에 데이터 끝났을 때 얘를 경고창 이렇게 띄울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텍스트고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이에요라고 지정하면 걔가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으십니다. 교재와 좀 다르게 했어요. 교재는 영문을 썼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영문을 썼기 때문에 요거만 앞에 있는 것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아 타입에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플레인 텍스트다, 뭐 텍스트 언더바 플레인 밸류다 이렇게 써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UTF-8까지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은 엔코딩과 디코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엔코딩해서 넘기고 받는 데서 디코딩해서 걔를 받아서 이제 써주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할것 같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얘는 메시지 때문에. 자, 업데이트 부여에서 넘어오는 부여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이제 서비스에서 업데이트라면 리절트가 나옵니다. 리절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리절트가 0이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 이제 정보가 됐으니까 정보 실패했어요.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드롭 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드롭 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메시지를 리절트에 해당되는 뭐 여기 메시지를 이렇게 MS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서 집어넣는 거에다가 주시면 MSG 주셔서 쓰시면 이게 지금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네요. 오류 났다라고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200번 아니고 다른 번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MSG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뭐 메시지 MSG 입고로 쓰신 다음에 상단에 그냥 찍어 놓을게요.
찍어놓으시고 0이면 이제 정보 이거를 MSG에다 집어넣어요. MSG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MSG에 넘어가게 되고요. 되시겠죠?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뭐 키나 이런 거그 실행할 때도 이제 뭔가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여기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MSG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요거를 그냥 위로 올릴게요. 성공적으로 됐다고. 컨트롤 X, 컨트롤 V.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고 그 0이면 이제 실패했다고 다시 이제 바꾸는 걸로 할게요. 바꾸는 걸로 해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뭐가 나오지? 이걸 찍을게요. 리절트보다는 메시지. MSG. 그래서 MSG를 여기다가 메시지가 여기서 메시지가 뭐가 나오지? 이걸 한번 찍을게요. 자, 찍어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것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데요. 뭐라고 써가지고 리턴을 하셔야 되는데 new 제가 리턴 타입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new 해가지고 얘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요. new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잠깐 지워주시고 지워주세요. new 하시고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얘를 생성할 거예요. 가려고 하고 생성자에 생성하는데 앞에다가는 이제 메시지, MSG를 집어넣으면 되고, 콤마. 뒤에다가는 이제 여기 숫자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절트. 예상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HTTP 스태투스에다가 HTTP, DTP, status. 이렇게 HTTP status.ok. 이렇게 해서 OK를 집어넣은 거 했는데, 이 OK를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얘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변수고. 스태틱 파일 변수고 200이에요. 200, 200, 500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티저로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너멀레이션으로 받아야 되나? 이너멀레이션으로 타입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얘가 썼을 때 OK를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 HTTPS를 쓰면 얘가 지금 이너멀레이션 타입이니까 타입 자체를 이걸로 써줘야 돼요. 타입 자체를. 이걸로 써서 받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쓸게요. OK는 이렇게 일단 넣어두고요. 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0이 나오면 이게 이제 그 빌보나 이런 걸좀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이제 이건 페일이에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쪽에다가 여기는 전달되는 여기서 이제 전달되는 데이터의 선언. 이건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HTTP 스태투스 타입으로, HTTP 스태투스 타입으로, 이너멀레이션 타입으로 여기다가 결과, 메시지, 스태투스 뭐 이렇게 한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성공이니까 HTTP 스태투스의 OK를 HTTP 스태투스 이런 HTTP.status.ok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status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가 status 이렇게 보낼게요. 그럼 이제 OK가 지금 현재는 여기 status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여기에 0이 됐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수정에 실패했다. 비밀번호가 틀린 거죠. 그래서 status를 바꿔요. status 이거로 이렇게 쓰시고 바꿔서 HTTP 스태티우스 예상되는 것 중에서 점 다음에 뭐 이쪽이 뭐 적당한 거를 한개 찾아야 되는데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아유 되게 글자가 적어서 적당한 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터널 서버 에러 이것도 괜찮으세요. 서버 에러 그 사용자는 이거 쓰고 있는데요. 서버 에러 그 다른 뭐 패스워드가 틀렸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non modified 수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non modified 뭐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non modified 클릭하시면 이게 304번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되지 않았다 304번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원래는 숫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숫자 쓰기가 그러니까 이너멀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놔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잘 해서 수정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넘기는 걸로.
그래서 제가 수정되지 않은 요게 들어오면 아 수정되지 않았구나라고 했으시고 이제 메시지는 요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자, 에러를 알러트로 하자. 그럼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뭐요 정도. 그 외에 이제 정말 그 실행되다가 익셉션이 일어나면 이제 처리가 예외 메시지에 해당되는 이제 HTML이 생기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서비스 쪽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서비스 밑으로는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밑으로 보시면 서비스 인풀 다시 볼게요. 서비스 인풀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에 해당이 되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면 메포에 SQL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되시겠죠? 수정할 때에 이제 저희가 수정된 글을 쓸 때에 DB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비밀번호를 제가 111로 안 집어넣거나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 테스팅할 때 실제적으로 비밀번호는 잘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잘 써주시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비밀번호를 막 썼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DB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자바 000에 이제 그 리플라이 한번 볼게요. 그 리플라이 자바 000에 이제 테이블 밑에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을 보시는 거예요. 보셔가지고 비밀번호가 이상한 거는 다 고치시면 돼요. 그냥 고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에 이제 보드 리플라이 하시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를 클릭해 보시면 비밀번호가 적거는 다 111이에요. 근데 111인데 데이터를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그냥 한개 클릭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되거든요. 이렇게 편집 수정해서 값을 수정하자. 이렇게 연필 표시 나오시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부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르고 커밋 시켜야 되잖아요. 커밋. 네, 이거 수정이 됐으면 요게 커밋, 요게 롤백이에요. 롤백. 커밋과 롤백을 클릭하신 다음에 하시면 수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댓글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제가 1번이나 2 이렇게 바꿨잖아요. 확인 누르면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커밋과 롤백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 중에 커밋을 하시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활성화됐죠? 이런 얘기는 데이터 변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로 썼던 거, 이거 막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데이터 변경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111 수정을 확인 누르시고 커밋 이렇게 시켜서 사용하시면 이제 비밀번호가 111111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틀린 경우와 이제 맞는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으세요. 그 자바 부분이 다 짜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짜져 있고 이제 그 매퍼도 저희가 리플라이 매퍼도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 짜져 있습니다. 업데이트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셋 컨텐트 바꿀 수 있고 라이터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컨텐트와 라이터를 바꿨죠. 그 다음에 RW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R넘버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하나 둘셋네 개를 받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네 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제 네 개를 받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고 수정을 누르세요. 수정을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쓴 다음에 비밀번호도 맞게 한 다음에 수정을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수정이 성공되었습니다라고 해서 확인을 또 누르면 이게 리플라이 돼서 이렇게 된걸 보이죠? 그 알럿을 띄우기 전에 이게 화면에 띄우고 알럿을 찍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처리가 된 후에 이제 저희가 써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1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바꿀 수 있으시고요. 근데 틀린 거 한번 해볼게요. 수정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1을 이번에 지울게요. 지우고 비밀번호가 그냥 나와 있네요. 데이터를 옛날 데이터로 써야 되는데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 수집을 비밀번호는 비오라라고 해야 되는데 비오라라 안 했네요. 제가 틀린 비밀번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제 undefined 뭐가 선언이 안돼 있어요. 뭐 이게 뭔가 undefined 돼 있는데요. 확인 눌러가지고 쓰시면 돼 있는데 undefined 볼게요. undefined는 이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err 이렇게 해서 err를 넣어서 이제
그요 ERR, ERR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고요. 리절트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뷰스에서 넘어갈 때 ERR 알러트 해가지고 ERR을 받아서 ERR을 써라. 그런데 언디파인드 ERR 자체가 언디파인드네요. 넘어오는 에러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는 없으니까 요거는 그 빼시는 걸로 하고 이제 메시지가 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하시죠. 말러서 쓰신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그첫 번째는 이제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ERR 코드 스태투스 부분을 이제 파라메터로 받아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ERR만 지금 받잖아요. ERR만 받고록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러가 있으면 ERR 넘겨받아서 이제 해라. 그 ERR 부분을 이제 에러 메시지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스태투스도 받아볼게요.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그 스태투스가 앞에 있으니까 이 스태투스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바꿔치기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치기를 이렇게 할수 있으신데요. 바꿔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고요. 아, success 나오겠네요. success. 지금 에러는 그냥 에러를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에러는 그냥 에러를 찍으시면 될것 같고, 에러 찍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리절트 부분이 현재 그안 나와서 리절트 수정이 정말 네,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지운 다음에 실행을 한번 다시 한 다음에 볼게요. 수정을 누르고 이제 여기다가 수정을 하는데 틀린 번호, 지금 틀린 번호를 수정을 누르시면 눌렀어요. 눌러서 이제 언디파인드 나왔는데요. 수정이 어떻게 되나 보시면 맨 위로 갑니다. 그 데이터는 잘 넘어갔어요. 그죠? 잘 넘어갔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는 여기에 리턴 0 리턴드 0이 리턴됐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수정이 일어나서 게시판 업데이트 메시지는 게시판 수정 실패가 됐고 이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리절트를 보내는 걸로 했는데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것 같진 않아요. 이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리스트를 잘 뿌렸다 그런 건데. 저희가 리스트를 뿌렸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스태투스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태투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가 언디파인드 돼 있는데 찍어 보실 때 어디서 찍어 보시냐면 이렇게 오류 났을 때 에러 페이지 뷰.jsp 여기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에러만 넘겨주시면 에러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콤마 쓰시고 뭐 스태투스 이렇게 해서 스태투스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 오류가 났는지 이쪽에 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러 넣었으면 리절트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스태투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스태투스를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스태투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뷰스에 보시면 그 성공했을 때 여기다 이제 콤마 찍고 이제 스태투스 이렇게 쓰시고 그 어느 쪽에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리절트가 뿌리니까 이게 성공했을 때의 알럿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럿 여기다 바로 쓰시면서 여기다가는 이제 성공이라고 한게 메시지라고 한게 쓸게요. 도대체 일리 가는지 절로 가는지 모르겠다. 언디파인드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여기도 알러 쓰시고 이제 실패했다고 실패했어요. 이제 실패 여기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패했어요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태투스 콤마 스태투스를 이렇게 똑같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스태투스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성공인데 플러스 뭐 스태투스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패했을 때의 메시지는 뭐 약간 ERR을 써놨으니까 그냥 ERR은 이렇게 ERR 너무 많이 바뀌면 이제 어떤 거 하는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써줄게요. 써서 사용하고요. 그렇게 쓰시고 됐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수정 번호 빌번호가 틀릴 때안 틀릴 때 이거 이제 테스팅할 때 전부 다 필요한데요. 이뭐 이렇게 해서 틀릴 때 이거 수정을 하게 하고 뭐 수정 누르시면 데이터는 잘 넘어가고 있고요. 확인 눌러서 하시면 성공한 쪽으로 가죠. 성공한 쪽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Not Modified라는 메시지가 에러 스태티스 상태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성공한 쪽으로 가버렸네요. 리절트는 안 넘어오는데 안 넘어오게 되고요. 성공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200번인 경우에만 성공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Undefined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Undefined가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Undefined. 언디파인드가 왜 나왔지? 성공적으로 가서 쇼 리스트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새로 고치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쇼 리스트 부분을 이제 모르겠다 선언이 안돼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성공한 쪽으로 가긴 하는데 스태투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에러 부분은 말고 이 성공했을 때 리절트를 알러트해서 찍으세요. 요거 대신에 스태투스를 if 문으로 걸어서 저희가 그 if 문장 걸어서요. if 이렇게 쓰시고요. 스태투스가 아까 전에 뭐라고 나왔죠? 이제 no modified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 수정 눌렀고요. 여기 no not이라고 나오네요. not modified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not이 no가 아니라 not modified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이면 이제 alert 이렇게 써가지고 alert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쓰시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alert 띄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else. 그렇지 않으면 alert을 else. 그렇지 않으면 alert을 이제 result를 찍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그 저희가 쇼 리스트도 이렇게 이제 else인 경우에만 이렇게 쇼 리스트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지금 업데이트 맞죠? 업데이트 쇼 리스트 예,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고요. 쇼 리스트 부분이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안 왔었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새로 고침을 하셔야 되고요. F9 누르시고, Undefined.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 수정 누르세요. 수정 누르고, 빌번호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게 하고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확인. 성공적으로 가버렸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아까 이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그대로 그 리스트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비밀번호가 맞으면 여기서 비밀번호가 1111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2 이렇게 해서 이용한 2 이렇게 수정을 누르시면 수정을 누르시면 이제 success. success가 나오네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와요. if에서 success인데 같으면 equal 써야 되는데 equal 한 개만 썼네요. 이런 집어넣어라. 이런, 한 개만 썼어요. 예, 비교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예, 다시 새로 고침. 수정. 예, 다시 수정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면 수정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으면 success고,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뿌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틀리면, 여기다 2 이렇게 썼으면, 2 이렇게 쓰시고, 수정을 누르면 데이터는 넘어가는데, 언디 no not modify라는 그 스태투스가 넘어오게 되고 확인 누르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뿌리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이쪽 그 이거를 이제 유대감 있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공을 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이거 자꾸 찍죠.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추석 처리 해드리는데, 아, 이거 성사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찍어봤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딩하실 때는 반드시 찍어라. 찍고 테스팅이 잘 되면 추석 처리해라. 그러니까 테스팅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들을 길르셔야 하는데, 그 무조건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학원에 있을 때는 오류를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많이 내시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현장에 가셔서 많이 할수 있어요. 이런 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넘어오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정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지금은 이제 알럿이나 이런 거 뜨지 않아요. 죄송, 수정. 네, 감사합니다. 수정 이렇게 눌러서, 예, 글씨가 이거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쓰시고, 작성자 쓰고, 비밀번호 맞게 쓴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홍익동 수정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제 1번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요. 이 비밀번호 없애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수정은 안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있어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수정 버튼이 어디 있냐면 맨 아래에 있는 여기 그 모달창이 아니라 리플라이의 수정 그 창에 있는 수정 버튼이에요. 창에 있는 태그 쪽이죠. 태그 쪽에 수정 버튼이에요.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이벤트 처리를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예,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했지? 여기 클릭, 여기 있네요. 예, 이벤트 처리를 하면 이제 그 비밀번호는 지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지우고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 수집을 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 수집을 해서 여기 세팅을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지우는 것을 제가 깜빡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비밀번호는 지웁니다. 여기다가 비밀번호는 지운다. 지워주는데 VAR 뭐 지우는 것을 여기다 바로 이제 세팅하면 되네요. 지운다. 데이터 세팅을 하고, 비밀번호는 지우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세팅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는 지우는데, 비밀번호도 여기다 이제 그 이렇게 쓰신 다음에 reply pw죠? reply pw. 그래서 이제 이거를 쌍따표를 그냥 찍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세팅해 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 고침하시고 수정 눌렀어요. 이제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런 거 정상적으로 이렇게 111 해서 됐으면 수정 누르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라고 되고, 다시 수정 누르면 이제 여기 비밀번호가 없어졌죠. 틀리게 하더라도 이제 수정 눌러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사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지워서 쓰게 됩니다. 그 지우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기 요거 세터거든요. VAR 안에 세터를 해서 요 값을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죠. 이걸로 바꿔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수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